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이지? 거의 뭐 미국 처음 도착하고 7, 8개월 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영상에서 인터뷰 찍고 동네 카페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카페에서 최근에 매니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매니저 일을 하게 되어서 지금 매니저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라떼 아트는 하트를 좀 던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이제 겨울에 빈집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 댁에 나와 겨울 렌탈을 하는 집에 들어와 있고 5월 달쯤에 아마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니저 트레이닝을 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러 갑니다. 저희가 이제 카페라고 하기에는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또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좀 그냥 커피만 하는 카페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디저트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도너츠를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너츠랑 커피가 유명한 뭐 파이니도 유명하긴 한데 토스트나 그렇게 해서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의 카페랑 다른 점은 오픈 아워는 7시부터 3시고요. 옆에 이제 옆 동네에 있는 2호점은 7시에 열어서 4시에 끝납니다. 뭐 비슷하죠? 한국은 보통 막 10시, 11시까지 카페 계속 하잖아요. 아! 리키 씨가 있다. 리키 씨가 이제 저거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원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는데 건강검진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받았는데만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이 된 거죠. 기약이 될 뻔한 거죠. 그래서 그래 이건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리키 씨가 이거보다는 딴 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에어플레인 메카닉 비행 항공 정비사 정비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한 2주 3주 됐나? 오씨 가야 돼. 다섯 건데. 그 외에는 뭐 있나?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전 이제 요거트와 그래놀라를 먹고 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어이씨, 뭐야. 차 시동 걸어놓을걸. 어이씨. 집 앞에 뭐가 있나? 뭘 하나 본데? 뭐 하는 거지? 궁금하게. 아, 참고로 저희 차는 핸들 그 따뜻하게 하는 게 없어요. 핸따? 엉따만 찾았더니 정말 엉따만 있어. 아, 새차 릴스를 하는 건데도 미국은 차가 있는 거를 집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거기 있던 스포티지 이제 들고 왔는데 엉따만 생각하고 그 리모컨으로 차 시작하는 그것도 없고 앱으로도 안 되고요. 커피는 너무 뜨겁고 병원 손실이요. 우리 커피차. 동네 사람의 위험. 2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10분 전에 나와서. 좋다. 커피 지금 뽑고 있나 보다. 냄새나. 커피 냄새. 이 공장 같은 뷰. 여기 제네럴 매니저 오너 형제들. Hello. What do you want to say? I don't know. Let's say it was okay. Yeah, pretty steady. Yeah. Until how's Ricky? Yeah. I don't know. He's in the school, I think. Yeah, he's in school. Oh, he's in school. Yeah, like he started. It? He started like 2 weeks ago, I think. Does he like He does. I guess we really haven't seen each other for a while. Yeah. Is it hard? Probably just don't know yet. But.
He said first class was he done it was a long division. I've done that since middle school. Yeah, same. That's what exactly Ricky said. Oh, he's I like talk long division though right now. I don't know if I can remember. It's almost done. Whoa. Almost done in a minute. That's cool. I never said it. I know. Yeah. No, it's fine. You're good. Yeah. 우리 마시필드에 제일 커피 잘 만드는 친구. 신기하다. 나도 언젠가 하겠지. Oh yeah, film. Are you filming? That's nice. Nice. 어, 좋아. 오늘은 6시 출근하는 날입니다.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요. Not for whatever. 친구가 좋았어요. 오, 짱 귀여워. 와. How you doing, girl? Oh, great. Oh, yeah. Good. Oh, give me a couple seconds. My shot's not very great. You made me ugly. I don't think she knows. She more likely meant like, you touched me. She's like that goddamn dog. they don't like them? They don't like her. She's, you know, moved out of all the cats. Yeah. She kind of is easygoing. She really is. Nice.생일 선물 받은 거라 상상도 못했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차를 일단 시동한 거 같지. 우리 차키를 차에 두고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두고 다니지 않아요? 어제만 두고 왔어요. 보스턴 이쪽 지역이 겨울에 그 태풍이 오거든요. 태풍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진짜 핸드폰에서 악천후가 지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되게 원래는 막 비행기도 진짜 다 결항되고 몇십 센치 쌓이고 이 교통 뭐 전기까지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구가 요즘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스톰이 한 번도 안 왔고요. 그냥 비만 왔고요. 올해도 이렇다 눈이 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원래 보스턴 이 지역이 눈이 꽤 많이 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리키 씨 학교는 캔슬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캔슬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이제 한 분 정도가 이제 저희 내일 오늘 영업하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보통 또 스톰이 와도 다 장사를 합니다. 보통 학교는 안 가더라도 출근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랄까. 원래대로면 밤새 아마 눈이 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또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도 많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원래 기상 원래 일기예보에서는 1시간 10cm 이상 쌓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3cm 이상으로 3cm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르죠 또. 아니 우리 그 회사? 저희 카페에서도 계속 연락 왔어요. 일단은 오픈을 한 해 만에 상황 봐서 아마 문을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유. 일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희가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11시에 다른 친구가 우리 오늘 일찍 닫는다고 사인 올려놨냐는 거예요. 내가 어? 우리 오늘 문 닫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던 다이앤이랑 KJ랑 둘 다 갑자기 우리 문 닫아? 이러면서 그때가 이미 11시였는데 그래서 와 짱나네 하고서 이제 막 엄청 뭐야? 이러고서는 이제 갑자기 막 문을 닫기 시작을 했죠. 참고로 저희 말고 다른 집들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커피숍들은 아마 그 되게 웃겨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되게 무서워한다 그래야 되나? 대비를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눈비가 항상 많이 오면 정전이 꼭 돼요. 이 동네는 이 동네만 그런 건지 미국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정전되니까 가게들도 문 못 열고 막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번엔 좀 정전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가자! 야우! 아! 물 들어온 거 보네요. 물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만 들어와라. I was nervous about the water comes in a lot. You know? 눈 끝이었죠. 응? 10cm는 무슨 1cm도 안 쌓였구만. 눈 앞쪽.